15승이요. 로이킴의 그것이 뭐죠? 잘 지내자. 잘 지내자 우리. 저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차피 안 될 날이었다라고 쉽게 넘기면 네 그 다음 경기에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서. 오승우 선수 팬들이 질문했는데요. 왜 이렇게 귀엽나요? 너 질문하지 마. 못하겠어. 어? 부모님 덕분에 아주 바이 아주라고 그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들 중에 가장 친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저 다 친한데 그나마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서준이 형.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만두요.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제가 원래 어두워서. 아니. 오키나와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다시 질문해요. 오키나와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야키니쿠. 잘 익은 고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본인이 잘생긴 걸 알고 있나요? 아, 당연하죠. 전 잘생겼어요. 본인이 귀여우신 걸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귀여움과 잘생김을 두 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저처럼 알지도 못하는 선수를 항상 언급해 주시고 감동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생긴 거. 속초 맛집? 저기 장사동에 저 끝에 오대양 횟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저희 외삼촌이 했던 데 가가지고 거의 맛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아니고 그 앞에 CEO 하나 하세요. 지금. 근데 거기 맛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저기 이시가와 쪽에 그 라멘집 있거든요. 라멘이랑 덮밥 맛있었어요. 그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무슨 덮밥 드셨나요? 우리가 운동했어요. 소고기 덮밥. 네. 스테이크 덮밥? 네. 그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이라 하면 좀 그렇잖아. 진짜 네가 좋아하니까 해야지. 딱히 없는데. 애착 인형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옆에 애착 인형. 오현석 선수 아닌가요? 또 있어요. 저 얘랑 재혁이 형, 오현석, 이재현 저희 멤버거든요. 그룹. 저희 그룹이에요. 면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할 겁니다. 입에 슈크림 언니 빼시는지. 피곤해서 산 거고요. 네. 여기 이거 키우시는 안 키운다고 자른다고. 저 일요일에 입는 그 있잖아요. 파란 색깔 줄무늬. 그 줄무늬? 네, 저 한번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썬데이? 안 입어봐가지고. 썬데이라고. 썬데이? 나 그거 없었잖아. 일요일이 썬데이잖아. 지금 파란색 아니잖아요. 군색이잖아요. 군색이에요? 군색이요. 국밥. 돼지국밥. 가게, 식당. 일품 돼지국밥. 맛있더라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가보세요. 집들이 아니에요? 집들이? 집들이 어디에요? 가보십시오. 그 집 어딘데? 아, 초대 가능하죠? 있는데. 놀러 오십시오. 네. 주소 공개해야죠. 데이비드 부터 치세요. 놀러 오십시오. 영어. 방아를 흔들어 주세요. 누가 괴롭히면. 한 7, 8kg? 네, 시즌 끝나고부터 7, 8kg 증량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주겠습니다. 준표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준표야.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을 하고 싶지만 그래 너가 준표라는 걸 밝히고 다가와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아리오스. 저는 뭐 들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이고 뭐 응가나 그 전에 이제 등장곡 나올 때도 들으려고 이제 좀 노력하는 편이라.
어려운 경기들 계속 치르고 있는데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하는 게 네,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되나. 저희 집 리모컨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저도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리모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누가 지으셨어요? 와이프 어릴 때 왔던 강아지라. 아, 그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깝쥐가 많이 크고 나서 한 13살 뭐 이때쯤 돼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깝쥐를. 아. 저기 그냥 유튜브 켜가지고 다 들어요. 삼성 저희 있는 네. 저기 오일쪽? 네. 매일 받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잘하든 못하든 응원해주시고 이제 맨날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